무슨 일이지? 어서 보니까 깜짝 선물. 하와. 왜 촬영해? 안녕하세요. 스위스티에 침낭 내. 스위스입니다. 골. 예. 유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 제 방이에요. 여기. 근데 오늘 침대 생겼어요. 이거.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예. 샌드박스 54.5kg 취임취임 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제가 오늘 54.5kg짜리 산출을 해체해보겠다. 이말입니다. 오픈. 나 안 보이지? 일어서도 안 보이지? 최엠주입니다. 나랑 몸무게 똑같지? 근데 키도 저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나랑하고요.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마다리 그쵸? 뿌리 거대 고등어 버전 같죠? 그럼 샌줄 아르게 아르게 하기 전에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죠? 내장이랑 아가미랑 다 제거가 된 상태에서 온 거거든요? 꼬리서부터 머리 쪽으로 촤악 하잖아요? 이렇게 검정색이 막 묻어나와요. 닦아도 계속 나와. 조금만 닦아가지고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꼬리서부터 뺄게요. 볼까? 저희 이거 촬영할 때 삼각대로 좀 써야겠어요? 그룹그룹 본다맨즈 먹어래. 머가리 뼈가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지점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이게 정말로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 여기 밑에를 먼저 턱 조각이 있잖아요. 그걸 오우야. 아, 참치 머가리. 주유 아니야 주유? 아! 자, 군다맨즈 커머스. 둥근 뼈를 쭉 따라가서 만지면 가다가 폭 들어간 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쭉 옆 지느러미, 밑에 지느러미까지 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밑에 지느러미까지 안쪽으로 그래 이렇게 이러면 되지. 기름짐. 여기가 동고 지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배를 한번 가를게요. 참치 옆면을 보시면은 옆 지느러미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선이 있어요. 요 선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아랫부분이랑 윗부분이랑 나누는 겁니다. 꼬리까지 쭉 얻었어. 자, 좀 긴 칼을 사용할게요. 쭉 가다 보면은 맨 밑에 여기 척추뼈를 만나요. 생선한테 제일 큰 뼈. 옆쪽으로 이렇게 살을 발라내요. 여기 위쪽으로 조금 붙어있는 뼈가 있거든요. 그거를 톡톡 끊어. 오케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여기를 조금 터줄게요. 이렇게. 빙근이도 저 한 2주 정도 더 쉬어야 될 것 같아. 원래 이거 할 때 엄청 장칼을 써가지고 한 번에 착착착착 빼내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했는데 장칼이 없어요.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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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4분의 1 떴습니다. 뱃살 뱃살. 자, 바이바이. 자, 이제 중성. 방금 저쪽 뗄 때 위쪽으로 붙어있는 뼈를 뚝뚝뚝 끊어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쪽 등 쪽도 똑똑똑 끊어야 돼요. 들으셨나 방금? 뼛소리 들으셨나? 그리고 이 머가리 쪽 부분을 먼저 조금씩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뜯어져. 이제 발라주면 돼요. 꼬리 쪽부터 살짝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여기 길을 터줍니다. 지느러미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 뼈를 다 발라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지. 그렇지? 오호 됐어. 끝까지. 도도도도도도도도. 똥살! 겁나 무거워, 진짜로. 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부분. 어디냐? 갈비살. 이 뼈에 붙어있는 것들 있죠, 이 살들. 이게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에요.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이건 혈합육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피덩이라 보시면 돼요. 이 부위가 산미가 기가 막혀요. 갈색 부분 들어가면은 이제 깜깜합니다. 대표님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대표님. 요거는 철분이 많아가지고 거뭇거뭇한 색깔로 금방 변하거든요.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요 밑에 쪽도 떠야 되잖아요. 요거를 뒤집지 않고 뼈 밑으로 이렇게 칼을 집어넣을 거예요. 애냐? 뒤집기 힘드니까. 뒤집기 힘들어. 이 지느러미 부분을 먼저 떼줘야 돼요. 애냐?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서서. 걸리적거리는 거. 요 지느러미 톡톡톡톡 해가지고 올라가면 절대 찌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느러미 색깔 진짜 예쁘죠? 옐로우테일. 잠시만 사먹어야 돼. 무한리필 가면은 실버 코스 막 이런 가면은 3만원 먹어. 그러니까 하면은 항세치도 줘. 장어튀김도 줘. 장어튀김. 반대쪽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뼈 밑으로 칼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칼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아!
이쪽도 똑같이 빼 밑으로 이렇게 어디서 됐어? 머리서부터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둘 셋 빼세고 알려 끊고 가자. 아니야 끊고 가자. 끊고 가자 제발. V별로 나눠야 됩니다. V별로 이 뱃살 붙어있는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뱃살이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 내장막이 끝나는 부분 여기를 나눠. 반면 너무 이쁘죠? 여기 꼬리 부분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 위를 팍 쳐버릴 거예요. 됐습니다. 빨간 부분만 모여있죠? 이것이 적신. 이것이 배꼽살. 그 옆에 부분이 이제 대뱃살. 대뱃살 이거. 이거 내장막부터 제거해야 돼요. 내장막은 찔겨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쪽도 쭉쭉쭉쭉. 됐어. 껍질 부분 있죠? 그대로 칼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쏙쏙 발라내면 돼요. 뒤집은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부분 나오게. 이 하얀 부분이 붙어있으면은 더 기름지고 구수하고 꼬들꼬들해요. 한번 내가 썰어봐 줄게. 으르그름. 야 이거 우리 해가지고 좀 많이 내면 돼. 이제 내가 팔까? 떼부자 되겠는데 떼부자? 이게 대표님 거잖아. 아니 선물 받은 건데 왜 아직도 대표님 거야? 이제 내 소유지. 대표님 건데 팔아? 아니지. 어두운 색깔. 이게 혈합유. 이거는 버려. 선배 먹고 싶지 이거. 봐 봐. 살 많이 잘랐네. 이거 뭐 되는 거야? 진짜 정상적인 걸 줘도 난리네. 오. 이거를 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A급 대뱃살이라고 하면은 이건 살짝 B급, 이건 C급, 이건 그냥 중간뱃살. 햇살기 좋게 싹 분리를 해놓거든요? 이렇게 칼을 껍질 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요. 이렇게 살이 나오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냥 여기도 이렇게 위로 넣어가지고 껍질 이렇게 늘어나야지. 반면을 보시면요 엄청 기름진 부분 있죠? 여기가 대뱃살 부분이고 요 부분이 중간뱃살. 뼈랑 가장 가까운 데 붙어있는 곳이 적신. 비싼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기름진 게 제일 비싸요. 요거 한번 분류해볼게요. 사람마다 다른데 대충 여기서 빨간 부분이 있죠? 저는 여기까지 적신이라고 봐요. 그 밑에를 중간뱃살, 여기 대뱃살. 빨간 부분만 먼저 위에를 쳐내줘요.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죠. 아까처럼 껍질 위쪽으로 해가지고 칼을 집어넣어서 빼면은 중간뱃살. 여기 흰색 선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힘줄. 이거 먹으면 굉장히 질겨요. 피해가지고 위로 싹 떠내야 돼. 이렇게 사선으로. 이거 빨간살 초밥으로 먹는 거 있어요. 뼈는 사라라라라. 그럼 이게 또 깊게 들어가 있어. 이게 또 이게 다 못 먹어. 엄청 많아 양이. 누텔라 같은데. 빵에다 발라줄까? 식빵에다가? 분리를 하다 보면은요 참치 비늘들이 막 붙어요. 일일이 손으로 다 떼줘야 돼. 참치는 씻으면 안 되거든요. 맛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참치 살이 굉장히 부드러운 살이거든요. 풀어지고 난리라고. 그냥 참치 캔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마살. 이렇게 삼각형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살이. 이것만 떼줄 거예요. 이 밑에는 허당이에요. 이거 손으로 그냥 이렇게 팍 뜯어버려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밑에 기름층 있죠? 그걸로 제대로 살려줘야 돼요. 가마살 파밍. 이 위에 내장막 제거해줘야 돼요. 싹싹. 자 됐어. 아픈 거 아니야? 아, 싹 다 분리 깔끔하게 해줄게요. 이 버릴 때마다 참치 냄새 나는 거 같아. 응? 참치 해체하고 있잖아. 아, 긴가? 응. 참치 해체하면 원래 몸에서도 참치 냄새 나고 그러는 거야. 그지? 응. 껍질 쪽은요, 이렇게 좀 삐가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에 신경 쓰면 큰일을 못 해. 그러면 이만큼 해가지고 4분의 1입니다. 뱃살이 요만큼 한 3분의 1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 뱃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적신은 좀 적게 나옵니다. 저 다 끝났습니다. 참치 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냉동고입니다. 참치 때문에 샀습니다. 참치 해체 알료. 한 번에 먹지 못하는 헤드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얼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 떨어뜨려서 보관해야 돼요. 애냐 얘네끼리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붙여놓은 부분들이 다 약간 검게 변하는 현상이 생겨나요. 이제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이렇게 생참치 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플래팅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우리 빈곤님들이 대리만족 느낄 수 있게 토막채로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참치 회 한결 술은 바로 참치 비싸니까 이거 쏠더 아이터 아이니로다가 또스크바스 비싼 거요. 4,900만원짜리 왜 이렇게 해맑아? 아 진짜 왜 그래? 오 스톱잇 땡큐. 오늘 이렇게 참치 선물 주신 우리 샌드박스 대표님
굿. 달지 않고 약간 심편해석해요. 쉼추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뱃살, 여기 배꼽살, 중간 뱃살, 적신, 중간부터 먹을 거예요. 간장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고추장이 발라가지고 뾰루꾸룸 파로예. 대뱃살의 기름진 부위와 흑살의 그 신맛이 두 가지 맛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별로 기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기뻐. 얼마나? 아, 생참치회의 매력은 무엇이냐? 좀 더 부드러워요. 굉장해. 생참치회 먹어보면 알아. 맛이 달라. 야요. 적신을 한번 먹을게요. 굉장히 빨갛죠?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너무 셔가지고 초밥으로 만들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간장 솔찬이 고추냉이에요. 적신. 적시야. 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름진 부위 쪽으로 가면 갈수록 힘줄 같은 부분이 사이사이마다 껴있거든요. 이 적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속살 안심 같은 느낌. 아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살렸어요. 이 기름층 부분을.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이다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참치 대뱃살 바로 예. 와, 뭐 먹는 느낌이냐면요, 그냥 버터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생크림을 버터랑 막 섞어가지고 그거 그냥 확 입안에 넣는 느낌. 엄청나게 기름집니다. 근데 굉장히 구수해요. 안됩니다. 나 근데 지금 얼른 자야 돼. 솔직히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인정? 알았어. 나 진짜로 나 아까 땀 흘려 봤잖아. 다 봤잖아 진짜로 다. 어? 나 저기 거실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자야 돼. 저 이거 마무리 한잔하고 얼른 자러 가겠습니다. 나 진짜로 힘들어 나 오늘. 아 솔직히 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참치 먹게 해주신 우리 핑구님들 희야요. 나 자러 가. 밥 쏠게. 응. 들어갈게, 자. 응. 10분만 더 자. 일어나, 빨리. 촬영해야 돼, 촬영. 빨리 일어나. 끌지, 이불 정리하고. 됐어. 밥 먹자. 나 어제 해 먹을 남은 거 있잖아. 해답밥 할 거야. 해답밥 하면은 밥 위에다가 해를 올려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 회차는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먹기 좋은 고기로다가 빨간매 궁금해 혼영. 예, 바로 대뱃살 부분. 참치 더. 원래 밥을 먼저 넣잖아요. 네. 나는 참치 부자니까. 그렇지! 터하! 터하! 치코리도 축하합시다! 자, 이제 이 이에다가 물 봐. 나 아까 밥 먹고 남겼어. 어? 남겼어? 대박. 아주 적당해. 아주 좋았어. 보통은 참치를 요만큼 썰어가지고 줄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밥을 요만큼 해가지고 터하! 고추장? 터하! 실내 맹주가 아니라 참기름. 아... 해답밥이 아닌 답답해 안성. 답답해. 내 방에서 먹어야 돼.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식탁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유 캠핑이지 이게. 답답해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긴 맥주 아직도 김이 살아있어. 아 맥주는 마다 프로스트. 아야 살아있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싹 뒤집으면은 해만 보인다. 비벼가지고 답답해 바로예. 생참치 해답밥 진짜 고소하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해덮밥 콘텐츠를 했었을 때 해덮밥 하는 곳에서 굉장히 저렴한 참치 부위를 쓰거나 상어회 이런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보시면서 아 해덮밥 먹고 싶다. 아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참치가 들어갔다니까. 그것도 멕시코산 천대량은. 이게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신 우리 팬분님들을 미안해요. 아 뭐야?
저처럼 이렇게 방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밥이라도 맛있게 먹어야 돼. 그래도 저희 대표님이 침낭 선물 제대로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여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54.5kg짜리 참치를 해체해가지고 부위별로 뜯어먹고 밥다패까지 만들어봤던 위말입니다. 굉장히 진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참치가 54kg여가지고요 참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요. 남은 것들은 저희 샌드박스 직원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게 있으면 보내는 것도 있어야지. 아 그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참치 머가리를 해체 안 했지 않습니까? 참치 머가리도 제대로 해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송. 어쨌든 여러분들은 참치는 무언의 표집 가서 드세요. 식사 다 했어. 아 졸려! 자야 돼. 짠! 빠빠이! 자야 돼.